음식을 그때그때 먹을 양만큼 조금씩 해서 먹어요. 그날 먹을 식재료는 딱 그 분량만큼만 요리하고요. 자극적인 양념은 절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식의 주범인 반찬은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그릇에 담고 식사는 소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는 황인욱 씨. 소담하지만 영양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건강한 소식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식사할 땐 잠시 TV를 꺼놓는다는 황인욱 씨. 다른 곳에 집중하면 식사의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처음에는 소식하기 되기가 힘들었지만 단기간에 빼려고 안 하고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빼려고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소식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요. 그게 몸도 가볍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소식 기술과 끈기로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황인옥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소식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유방암 완치하셨던 분도 그렇고 방금 나오신 분도 그렇고 소식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 다작이라고 그러죠. 오래 씹는 게 다 이렇게. 그러면 소식하고 다작은 세트로 같이 붙어 다니는 모양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소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작, 즉 많이 씹는 것인데요. 그렇게 원시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딱딱하고 그 다음에 질긴 고기를 먹기 위해서 턱과 치아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실제 현대에 오게 되면 조리법이 발달하면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돼서 턱이 작아지고 치열도 바뀌게 되고 음식 먹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빨리 드시게 되면은 소식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식습관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서 어느 정도 운동이 되고 뇌의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15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씹지를 않게 되면 빨리 뇌에 이런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과식이나 포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씹으시게 되면은 침에서 소화효소 분비도 많이 잘 되어 소화도 잘 되고 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이득도 얻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다작이라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작, 오래 씹기 습관. 이런 방법 어떨까요? 네. 관심 갑니다. 네, 첫 번째. 네. 자, 씹는 동안 젓가락을 한번 내려놓고 드셔보세요. 괜찮다. 네,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아무래도 씹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포만감도 빨리 오고 소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뚜껑이 있는 그릇을 사용해라? 이건 어떤 거죠? 불편할 것 같은데요? 왜요? 예, 그 국어대사전을 편찬하신 그 국어학자이신 이승 선생님은 93세까지 장수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네. 이분의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소식인데요. 이분의 소식에는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에 갇히셨을 때 터득하신 방법이라고 하시는데요. 음식마다 뚜껑을 덮어놓고 먹을 때마다 뚜껑을 열고 조금씩 이렇게 드셨다고 하십니다. 역시 젓가락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충분히 씹을 시간을 두고서 꼭꼭 씹어서 드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누가 보면은 누가 뺏어 먹을까봐 그런 거라 오해받을 수 있겠네요. 불편하긴 하지만 오래 씹는 습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젓가락과 그릇이 같은 원리였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국에 말거나 비벼서 먹지 않기 급하게 먹게 되겠네요, 사실. 예, 그 보통 나눠서 먹게 되면 다른 음식을 집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오래 씹게 되는데 한꺼번에 말아 먹거나 한꺼번에 넣고 비벼 먹다 보면은 그 칼로리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그 간을 맞추려고 또 소금 같은 것들, 양념 같은 걸 많이 넣게 되는데요. 간이 세지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에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작은 크기로 접시에 담기. 아예 크기 자체를 작게 해서. 음식을 작은 크기로 접시에 담게 되면 같은 양이라도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 먹는 음식의 크기가 적을수록 식사량 섭취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음식을 작게 썰어서 조리를 하시게 되면 기름 흡수량도 줄어들게 되고 양념 섭취량도 많아져서 오히려 킬로칼로리가 높아지게 되므로 이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 소식하려면 다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 다작 요거 하나만으로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한다면서요? 네, 그 많이 씹게 되면 어금니끼리 부딪히게 되는데요. 요 어금니 부딪히는 행위 자체가